여수수협에서 갑오년 첫 위판이 열렸습니다. 어민들은 올 한해 무사 안전과 만선을 꿈꾸며 수산도시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잡아올린 생선들을 둘러싸고 경매가 한창입니다. 수십여 명의 중도매인들은 경매인에게 손짓하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여수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갑오년 초매식. 새해 첫 경매에 나선 어민들은 저마다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며 새벽 위판장을 열었습니다. 어민이 안 살아도 다른 포부가 뭐 있겠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많이 팔고 그래서 많이 기쁨을 누리면 좋죠. 위판에 앞서 열린 초매식에는 어민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와 함께 옷의 깃발이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로 어류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산인들은 올 한 해만큼은 별탈 없기를 소원합니다. 전국 수협 최대 규모의 위판 시설이 갖춰지면서 올 한 해 위판 목표액도 지난해보다 12% 오른 1,715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좀 어려웠습니다. 올 한 해는 대풍이 나고 생산자가 웃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갑오년 새 수협 위판장은 풍어와 만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첫날부터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